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매력적인 해장라면. 기존 순두부 라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콩나물을 넣어 더 시원하고 맛있는 콩나물 순두부 라면 만들어 볼게요. 재료부터 볼게요. 취향에 맞는 라면 한 봉지, 순두부, 콩나물, 대파, 양파, 청양고추, 멸치, 엿, 고추기름 준비해주세요. 대파 어슷썰기로 썰어주고 양파도 얇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도 얇게 썰어 준비해줍니다. 고추기름 약 3큰술 둘러주세요. 준비된 대파 그리고 양파 모두 넣어줍니다. 오래 볶을 필요 없이 살짝만 볶아주세요. 잘 볶아졌다면 2500ml 넣어줍니다. 바로 라면 넣어주세요. 스프도 모두 넣어줍니다. 콩나물도 한 줌 바로 넣어주세요. 모두 넣어줬다면 약 2분가량 강불에 끓여줍니다. 면은 한 번씩 뒤적거려주세요. 면이 약 80% 익었을 때쯤 순두부 넣어주세요. 계란도 하나 넣어주고 준비된 대파와 청양고추 올려줍니다. 순두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멸치 액젓 반 큰술 넣어주세요. 액젓으로 인해 감칠맛이 굉장해집니다. 살짝 한 번 더 끓여주면 콩나물 순두부 라면 완성이에요. 감칠맛은 물론 해장까지 완벽한 맛있는 순두부 라면 정말 쉽죠. 오늘의 쿠오쿠오 간단 레시피 끝!